오늘은 골프 전에 한번 테스트를 왔는데 이 3도 로프트 3도에 48인치 강한 샤프트입니다. 예, 뭐 골프의 상식으로는 로프트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방향성이 안 좋거든요. 벽처럼 세워져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일반 9도, 10도 드라이브보다 이게 훨씬 더 방향성이 안 좋은데, 그리고 샤프트도 길면 더안 좋죠, 방향성이. 예, 샤프트 뭐 47인치, 48인치 쓰라고 하면 당연히 방향성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정착한 왼손으로 그냥 페이스 로테이션을 하는 느낌이 전혀 아닌 왼손이 여기가 페이스라고 생각해요. 페이스가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왼손으로 쳐올리는 스윙을 했을 때, 이 방향성이 안 좋고 공이 뜨지도 않는 이 3도짜리 드라이버와 샤프트 긴 걸로 한번 방향성을 이제 왼손으로 띄우는 걸 한번 방향성을 보시면은 왼손 띄우는 게 얼마나 방향성이 좋은지 아실 듯 합니다. 물론 스크린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크린이 중요하니까 요즘에 왼손을 페이스를 딱 두고 상태에서 왼손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약간 페이스가 가는 쪽으로 가거든요. 얘가 페이스를 원하는 대로 막 보낼 수, 왼손으로 원하는 대로 막 보낼 수 있으면 페이스에 릴리즈라든지 이런 손목 롤링 이런 게 전혀 없이 원하는 대로 보낼 수만 있으면 그 방향으로. Ready. 아이고, 페이스가 열렸네. 그냥 똑바로 가는 구질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살살 치고 있어요. 그냥 페이스 방향, 페이스만 신경을 쓰고. Ready. 이렇게 똑바로. 정말 살살 치고 있어요. 방향성만 생각한다. 근데 이제 원래 스탠스를 쓰고 오른손으로 릴리즈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탄도가 좀 낮아지고 스핀이 먹기 시작합니다. 스핀이 릴리즈가 잘 되면 뭐 들어오나 중앙으로 돌아오는데 릴리즈가 좀 빠르다 Ready. 이러면 이쪽으로 가요. 특히 로프트 낮은 거는 이게 조금만 감겨도 땅바닥을 치기 없거든요. 좀 릴리즈가 늦다. Ready.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왼손으로 쳐올리는 페이스만 딱 잡고 이 페이스를 그대로 쳐올리면 그대로 똑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Ready. 잘 쳐올리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뭐 거리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베이스에 집중을 하고 Ready. 왼손으로 좀 쳐올리고 그래서 스피드가 빨라지더라도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이렇게 몸톤이나 이런 걸안 하고 그냥 Ready. 왼손만 빨리 쳐 올리면은 페이스가 약간 열리긴 했어도 그다지 우라는 심하지 않아요. 방향성에서 굉장히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왼손이 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페이스를 하늘로 위로 올렸지. Ready. 방향성 좋죠? 웬만해서 올려치면 오비는 전혀 없어요. 세게 한번 쳐볼게요. 물론 세게 치면 좀 방향성 페이스가 돌아가서 Ready. 방향성이 좀안 좋을 것 같아도 또 바로 잘 가죠? 어이구 너무
안에. 어이구. 지신이 어이구. 이 로프트가 낮으면 쳐 올리면은 그러니까 Ready. 구도가 7번 아이언이면 지금 저는 이제 한 4번 아이언 들고 치는 거거든요. 7번보다 4번 아이언 로프트가 낮고 세워져 있고 샤프트가 기니까. 그러니까 남들 7번 아이언 칠 때 저는 4번 아이언 들고 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해. 같은 힘으로 쳐도 훨씬 더 많이 나가요. 물론 여기는 백스핀을 계산을 안 하니까 저기 3394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걸로 치면은 2000 아래로 떨어져요. 2000 언저리. 그러면 저기 캐리가 262라고 나오는데 한 280m 정도 나간다 생각합니다. 원래 실제로 치면 여기는 백스핀을 못 익어서 항상 높게 나와도 저 정도 거리가 납니다. 근데 백스핀을 잘 익으면 훨씬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페이스만 잘 쳐올리면은 이렇게 거리가 나면서도 방향성이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